세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역주방문, 수은잡방, 주방문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역주방문, 조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세신주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빚기 다섯 가지 과정이 있고요. 덧슬빚기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빚기, 덧슬빚기, 봄, 가을 5일, 여름 4일, 겨울 7일 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1923년이고요. 세신주법이고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백미토 말을 해서 이렇게 15일 후에 쓰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1. 백미토 말을 깨끗이 씻어 하룻밤 지난 후에 가루를 낸다. 2. 이를 물동에 담가 두었다가 식으면 노루 두 대를 섞어 준다. 덧술 1. 4일 후에 백미 네 마를 깨끗이 씻어 하룻밤 깊게 쪄서 뜨거운 물동에 달인다. 2. 이리 식으면 노루가루 두 대를 미술에 섞어 담는다. 15일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동이가 필요합니다.